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입니다. 오늘은 절이지 않고 간단하게 아삭하게 드실 수 있는 무생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무 1개, 쪽파 100g 준비했습니다. 무는 1개 1kg 정도 되고요. 지저분한 것은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무는 너무 두껍지 않게 0.2 내지 0.3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. 무채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아삭하고 맛있어요. 무를 옆으로 살짝 밀면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. 쪽파 자를 거예요. 흰대 부분이 크면 반으로 자른 후에 작게 자르고 푸른 부분은 1cm 정도로 썰어주세요. 무는 절이지 않고 그냥 할 거예요. 무에서 나오는 국물까지 맛있어서 그냥 버무릴 거예요. 무에 고춧가루 3큰술을 먼저 넣으세요. 더 넣지 않아도 색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. 생채는 너무 빨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생채 양념 넣을게요. 달큰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새우젓 2큰술, 액젓 1큰술, 마늘 1큰술, 생강청 1작은술, 올리고당 2큰술을 먼저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. 무가 잘 버무려졌으면 썰어놓은 쪽파도 모두 넣고 한 번 더 살살 버무려주세요. 간이 싱거우면 액젓이나 소금을 조금 더 기운 맞게 넣어주세요. 고소한 통깨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무생채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